통영의 케이블카가 전국의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어제는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케이블카에서 승객 140여 명은 1시간 이상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측은 돌풍 탓으로 돌렸지만 이미 사고 1시간 이전부터 운행 중단 기준을 넘어선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8년 로프가 끊어지면서 5명의 사상자를 냈던 사고부터 크고 작은 고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믿을 만한 안전 점검을 해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가 공중에서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휴일 오후에 발생한 사고로 관람차에 타고 있던 승객 140여 명은 1시간 이상 공포에 떨었습니다. 올라갔던 손님, 고객들을 하부 역사로 내리는 그 과정에서 돌풍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그 로프가 일사각을 이탈한. 직원들이 수동으로 케이블카를 거꾸로 작동시켜 겨우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케이블카 자체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영상의 안전 불감증이 걱정입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초속 17.4m의 돌풍이 분 것은 오후 2시 40분. 운행 중단 기준을 웃돌았지만 케이블카는 계속 가동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구동 활차의 베어링이 파손된 상태에서 한 달을 더 운행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설비 자체의 안전성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5년이 지났지만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개통 당시 기어와 바퀴, 통신의 센서, 운행 프로그램까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핵심인 로프마저 끊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당시 운영사마저 안전 검증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직 형성적서고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이게 아니 사람 목숨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때문에 개통 당시에 미흡했던 안전성 검증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